안녕하세요. 저 2주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쓰게 되니까 어색하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만들 제품은 사과파이가 되겠습니다. 사과파이 시연은 우리 훈련생과 더불어서 콜라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이 좀 카메라에 나와야지 조회수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콜라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근님이 혹시 이명근님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연락처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명근님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우리 흔히 이제 조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쇼트닝이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약간 달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쇼트닝이 정확하게 하면 얘가 냉장고에 있어서 좀 꾸덕꾸덕해야 돼. 단단해야 돼. 좀 단단해야 돼. 이렇게 좀 이게 완전 크림이잖아. 그지? 이러면 이제 바삭하게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다 방법이 있어요. 다 이게 또 이제 계절의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겨울에는 뭐단 꾸덕꾸덕 할거 아니야? 근데 여름에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겨울에는 여기 놓고 이걸로 하면서 리듬을 이렇게 찍으면 그게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 딱 놓고 딱 넣어요. 다신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솜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솜으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알았지?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르기만 하면 돼. 이런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솜으로 섞듯이. 아셨죠? 부슬부슬하게 만들면 돼. 자, 해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해봐. 가끔 이제 웃어도 좀 주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요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요리사들이 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스시 하시는 셰프, 그 다음에 바텐더, 그 다음에 바리스타 보시면 돼. 그 퍼포먼스도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것그 이상의 방법이 또 있는 거야.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그래서 이 퍼포먼스, 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투썸에서 예전에 이제 케이크를 퍼포먼스 일본에서 흔한데 그 퍼포먼스 하려고 이제 그 케이크 룸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통유리에서 만들었어. 근데 안 돼. 그냥 보여주 뻘 이게 뻘쭘한 거야. 애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못했잖아. 일본에서 그 흔해요. 일본에서는 백화점 가 보면 그 그죠? 그 안에 보여주잖아. 그게 뻘쭘하지 않다고. 왜냐면 보여지는 데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땠어? 여기까지? 벌써 다 해버렸네? 이렇게. 이해했죠? 자, 이거. 이해했지?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의식하고, 이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뻘쭘해.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해봐요. 알았죠? 그런 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타면 아저씨 같은 경우도 뭡니까? 하잖아요. 그치? 바텐더 선생님들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 이렇게 하고 이게 왜 한꺼번에 다 붙지 않냐? 한꺼번에 붙으면 그부아 붙지 않냐? 부으면 젖는 횟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조금 3분의 1 집어넣고 들어올려.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해주는 거야. 알았지? 됐어, 다 됐어. 이건 나 자르지 말고 그냥 들어만 올려줘. 됐어, 내가 했어. 또 부어야지, 3분의 1. 올리려고. 됐어. 또 들어올려. 아니, 엄마는 어쩐대. 소연 한번. 아니요. 아, 그치. 항상 골방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야 돼요. 알았죠? 절대 이렇지 않으면 부가가치 올릴 수 없어. 기계로 찍어내고 사먹지, 그럴 바에는. 그치? 그러니까 올려. 다음 또. 됐어. 또. 다 먹고. 이렇게 다 긁어서
또 들어만 올려. 들어만 올려. 끝!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됐잖아? 그럼 손으로 좀 이렇게 해. 이게 여기서 딱 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유지의 상태가 그랬다가는 이게 이 유지가 반죽속으로 스며들어. 하지 마. 물은 최대한 차가워. 그래서 지금 차갑긴 해도 하면은 스며들어. 붙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가능한 시험장은 벽 쪽에다. 그렇죠? 벽 쪽에다. 벽 쪽에다 놓으면 훨씬 더 냉이 잘 먹으니까. 그래서 냉을 먹이면 되는 거야. 요즘 요 상태에서 그냥 비닐하고 비닐에 넣은 다음에는 요 상태에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고 넓게 핀다 정도 생각해야지. 잘 섞여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 자, 이걸로써 껍질 반죽 만드는 시연 우리 명근님이랑 같이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필로로 깨끗하게 잘 깎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로를 사과 필로를 가져가셔. 감자 깎은 껍데기인데 사과 필로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깎여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 사과에 껍질 건강에 좋으니까 껍질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과에 들어 있는 이제 산이 사과 껍질에 있는 산이 전분을 용해시켜서 이게 전분 이게 충전물 소스가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아쉽지만 이 껍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씨는 이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가능한 다이스로 하는 게 좋아요. 다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러면 다이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건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넣고 이거 그 양파 다이스 하는 방법으로 소시지 합방 할 때처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이스로 하는 이유가 그 이게 슬라이스 하면 물이 많이 먹어서 이런 다이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다이스 형태로 자릅니다.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 조금 더 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짜리 안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이스죠? 이렇게 하면 나이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과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산화되잖아요. 산화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갈변이 되잖아요. 갈변. 그래서 그 갈변을 막을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지. 설탕물에 넣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찬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넣으시면 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잘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찬물에다가 보면. 이게 찬물에다 넣고, 그러니까 하나 깎아서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필로를 벗긴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바로 집어넣어. 한 자를 때마다 집어넣으세요. 자를 때마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채로 건져서 넣는 거야. 그때 물기를 확실하게 빼야 돼. 그때 가서 또 빼놓고 난 다음에 모여서 충전물 끓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거부터 다 같이 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충전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명근 우리 조교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호 스탠볼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게 올리면 불이 옆으로 가더라고. 이게 작으면은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끌고 가운데 안 끌더라고. 그래서 좀 큰 불에다가 올리고 가스번호를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켰죠? 잘 안 되네. 아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네요. 있는데 왜 안 될까? 방송 출연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자, 불 끓이는 동안에. 자, 제일 먼저, 네, 전분을, 옥수 전분을. 전분인데, 우리 제과제빵에서는 전분하면 다 옥수 전분이에요. 그래서 옥수 전분도 옥수 가루로 또 착각하시는 분. 왜 노랗지 않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설탕 들어갑니다. 드세요. 좋습니다. 다음 소금 넣으세요. 다음 깨끗가루 넣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핸드 거품기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핸드 거품기를 이용해서 전분 사이사이에 설탕과 소금, 배터리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분을 풀 때는 찬물에다 푸는 거 아시죠? 뜨거운 물에다 풀면 덩어리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물을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끓는 물을 지금 이 전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탕, 소금, 계피가루를 이렇게 균일하게 섞은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이게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전분 사이사이에 설탕이 균일하게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탕이 균일하게 섞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계피가루가 균일하게 섞이면 설탕이 균일하게 섞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물을 팔팔 끓으면 여기다 붓고 젓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장갑, 깨끗한 장갑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사이에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게 큰 스탠볼이지만은 이 불이 이 바깥쪽으로 하니까 이게 가장자리만 있잖아. 끓잖아. 익는 게 아니라 끓죠. 네, 끓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어디든 간에 가스번호를 오래 쓰다 보면 이제 가운데로 좀 막히고 가장자리 불만 이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쪽만 끼시고 한쪽만 끼세요. 그 스탠볼을 잡는 쪽만 끼시면 돼요. 스탠볼을 이쪽으로 잡아요? 네, 그렇게 잡는 거죠? 네, 좋아요. 지금 자, 물이 지금 물을 잘 봐주세요. 자, 물을 봐주세요. 자, 물을 보시면 끓죠. 자, 끓어요. 자, 끓으면은 됐어요. 자, 끓었죠. 자, 끓죠. 네, 끓죠. 좀 뜨거워서 안 되겠다. 하려고 그랬는데 뜨겁네. 자, 이렇게 팔팔 끓으면 좋아요. 이게 팔팔 끓을수록 금세 끝나. 아셨죠? 자, 팔팔 끓죠. 이렇게 끄고 잠깐 끈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더 온도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부어. 잘 봐요. 부었는데도 덩어리가 앉아. 자, 저기서 덩어리가 좀 앉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뜨거워요. 자, 봐요. 골고루 지금은 골고루 섞는 거야. 섞는 게 보니까 이제 섞죠. 잡아요. 이제 덩어리 졌어요, 앉았어요. 앉으죠. 이렇게 하는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알았지? 하나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가스번호에 올려가지고 이걸 호화시키니까 금세 되지. 근데 찬물에 풀어가지고 이것을 호화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네.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하고 저 열심히 저 남자답게 이건 남자야. 이건 불 세게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탈! 여학생들한테 우아하고 좀 줄여가지고 우아하게 하시고요. 그럼 남자답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 딱히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힘쓰는 거. 자, 보면 가장자리 그렇지. 빨리 더 빨리
너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됐습니다. 아, 됐죠.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금세 되죠? 이렇게 금세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힘들어? 안 되겠지? 힘들어. 역시. 자장자리에 또 이렇게 싹 한번 돌려주. 그렇죠. 좋아요. 불, 제일 세게 했습니다. 자, 금세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아, 그렇죠. 자, 이제 나에게 힘든 건 네가 하고, 자, 영광은 나에게 내가 하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야. 언제 멈출 것인가? 잘 봐. 잘 봐, 이제부터. 자, 봅시다.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 길게, 이 크게 원을 그려, 알았지? 이만 그려주고 봐봐,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그려서. 알겠지? 이거 어때? 어, 이해했죠? 나 여러분 좀 이따 안 봐줄 거야. 망치면 망치는 대로. 그래야지 뼛속에 기억이 남지. 알았죠? 이게 대기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끌어넘쳐. 충전물이 끌어넘쳐. 그래서 대기가 중요해. 자, 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해했지? 안 받아들여도 되죠? 저기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됐어.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또 망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 자, 갈변이 일어나지 말라고 지금 사과를 설탕물에다가 어떻게 했어? 담갔지? 여기에서 또 만약에 망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타면 여기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털어. 알았죠? 최대한 털어. 없네요? 없네요? 좋아. 없어. 아니, 최대한 이렇게 털어. 아까 이게 세우는 게 아까 좋은, 한 학생이, 세웠는데, 좋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물기가 있어요. 잘못하면, 털지 마세요. 털면은, 이 대나무라 이게 물기가 떨어져요. 여기 안에 물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또, 되직하게 했는데도 질어지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과에 물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오래 담으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내가 여기서 잘해도, 이게 이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이제 이거 저을 때 고무줄로 저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뜨거우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어줘. 버무리면 되는 거야, 버무리는 걸. 지금 사과를 찬물에다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빨리 식으라고. 그리고 삭지 않잖아. 설탕물에다 하는 건 난 찬물이 좋아요? 저, 딱 맞잖아. 찐다. 영상이 다 잡혔어, 지금, 우리. 자, 됐어. 자, 이제 내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버무려주는 거야. 근데 이 사과를 우리가 찬물에 댔기 때문에 금세 식을 거 아니야. 이게 뚝,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다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아, 이게 큰 데다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식었잖아. 식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식히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사모스텐볼 준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모스텐볼에다 이렇게 찬물을 하고 이렇게 받쳐넣어서 식히면 되지. 그리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딱 밀어놓고 딱 넣잖아. 그러면 이제 껍질의 유지가 녹으면서 그 충전물과 껍질 사이에 그 선이 분명해지지 않은, 모호해지죠. 녹아버린다. 모호해지고, 바닥 껍질에 이제 결이 생기지 않는 거야. 녹아버린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 아유, 아유, 제 중요한. 이렇게 세상에. 사과를 섞기 전에, 어쩔 수 없죠. 우리 레알이니까. 사과를 섞기 전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걸렸잖아. 그러면 잽싸게 아직 괜찮습니까? 아직 안 녹았어, 아직 안 녹았어. 잡아. 아직 열이 있으니까 잘 봐. 어차피 내려놓고 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 잡아. 자. 원래는 사과 넣기 전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 넣기 전. 네. 사과 넣기 전에 내려놓고 잔열로 섞는 거야, 잔열로. 잔열로 하는 거 아셨죠?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잔열로 섞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딱 맞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벽 쪽에다가 다시 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사과는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시면 자 다음에 시험장에 이렇게 이런 데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그만. 하여튼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무덤덤하게 그렇지? 그냥 무덤덤하게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할지라도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고 찬물에 씻어 주십시오. 다 섞였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 모의고는 이제 덮개형과 격자형 중에 격자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격자형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 이렇게 비닐에서 꺼낸 반죽을 좀 치대. 치대요. 치대 가지고 지금 치대야 돼. 약간 치대면 안 되고. 시대서 물은 찬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얼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유지의 상태를 잘 보면서 성형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죠? 매끄럽지 않죠?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잘라요. 그리고 다시 치대요. 되고 자 다음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렇게 하고 다음 링으로 원으로 이제 그려주세요. 자 자, 하고 잘 보십시오. 이해했죠? 네. 이거보다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돼요. 넣을 때 들어서 놔야 돼요. 들어서 들어서 내려야 됩니다. 아시죠? 들어서 내리고 이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요. 이해했죠? 네.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얇아져. 그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얇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뒤로 살짝 젖혀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자른 다음에 충전물을 넣으면은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넣고 자르는 게 좋아. 고무주걱 좀.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충전물을 먼저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이렇게 됐죠? 넣을 때는 약간 다 식어가지고 이게 잘 식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눌러서 약간 올라오게 알았죠? 약간 올라오면 좋아요. 시험장에 다 쓸 필요 없어. 충전물 그냥 다 쓸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싸지 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싸지 마세요. 아셨죠? 남은 뭐 더 하드 개수를 하더라도 싸지 마요. 알았죠? 싸지 마요. 싸지 마요. 절대 싸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잘라. 자를 때 잘 봐. 다시 잘 봐. 다시 오른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해했죠?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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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지가 않잖아. 딱 맞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르고 난 다음에 충전물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다음에 이 짜투리 반죽이 남잖아? 그러면 새 반죽이랑 섞어. 섞어. 섞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네, 하는 거야. 자, 하고 밑에는 밑에 두께는 3mm, 위는 2mm. 그런데 밀 때 좀 조금 더 3mm보다 좀 얇게 밀어야만 놓으면서 수축해가지고 3mm. 이렇게 3mm, 2mm. 자, 다음 위는 몇 mm? 2mm. 2mm입니다. 이번에 원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격자 무늬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됐죠? 얇죠? 그러니까 거의 뭐 2mm보다 좀 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면서 어떻게 수축할 거 아니야. 알았죠? 2mm로 밀면 수축해가지고 3mm 돼. 조금 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잘라보겠습니다. 자르기 좀 편하게 좀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축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놓으면은 살짝 그냥 내려와도 되겠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정확하게 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해.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걸 1cm씩 재면 이건 살짝 밀가루 붙어서 살짝 뿌렸어요. 자, 붙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1.2cm 정도 생각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조심하셔야 돼. 감각적으로 잘라. 알았죠? 재지 말고 재면은 시간 안에 못해. 네.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밀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요. 밀가루 없죠? 바닥에 밀가루가 안 묻겠지? 자, 이제 잘 봐요 여러분. 자, 하나,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해하셨죠? 둘, 넷, 여섯. 자, 봐요. 이제 이번에 제일 긴 거 가지고 가운데 놓는데, 자, 그냥 놓으면 안 돼. 꼭 한 분은 그냥 놓더라고. 가운데 딱 잡아. 가운데에서 조금 내려오게. 잘못했어요? 이거죠? 이렇게. 이해했죠? 그리고, 나. 그리고, 올리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요. 그다음 밑에 깔려 있는 걸 올려. 그대로 수직으로. 그 다음에 또 나. 한. 그리고 깔려 있는 걸 올려. 그리고 나. 그 다음에. 놓고 깔려있는 건 올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돌려. 그 다음에 깔려있는 걸 올려야 되겠지? 깔려있는 걸 올리고 놓고 내리고 깔려있는 거 올리고 내리고 깔려있는 거 올리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너무 기니까 좀 잘랐습니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럼 이건 또 다음 거에 쓰면 되는데 혼자 하면 다음 거에 또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요것만 시범 보이기로 했으니까 치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동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 또 이렇게 다 붙여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 가장자리를 눌러. 이렇게 하려면 시간 안에 못해. 눌렀지? 요 위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어차피 자를 부분을 누른가 누른 다음에 들어올려. 그리고 잘 봐. 이해했지? 이해했지? 제가 놓고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네 개거든. 네 개 혼자 다 만드는 거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붓을 적시기 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털어줘. 혹시나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덧가루 있을 수 있으니까 묻은. 그 다음에 발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빨라. 계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알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시죠.